브뤼셀의 기적을 이룬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유치 성공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입국 표정은 기쁨과 활기가 넘칩니다. 대한체육회 주관 환영행사에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평화를 향해서 가는 진군이 되기를 바라고 환경 문제와 탄소 중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청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런 면에서도 하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충청 메가시티 코리아.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는 한마디로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마이클 조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했던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주의 초반 기세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14-7이란 압도적인 지지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집행위원들은 미국의 스폰서십보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던 게 2003년도에 대구, 그리고 무주 전주의 동계, 15년도에 광주에서 했었는데요. 근데 전부 다 성공적으로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내 네 번째 세계 대학 경기대회이자 충청권 공동으로 열리는 첫 번째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유치위원회는 곧바로 조직위원회로 전환됩니다. 타임테이블을 잘 맞춰서 27년까지 시설이라든지 교통망, 숙소 이런 것들은 이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150여 개 나라에서 1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충청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은 4년여 동안 충청민들의 관심과 4개 시도 간 공조와 협력,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